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에게 그날의 기억과 아픔은 여전히 생생한데요. 참사 당시 학생 20여 명을 구한 생존자 김동수 씨의 증언을 토대로 세월호 생존자의 트라우마를 섬세하게 그려낸 만화가 출간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홀, 어느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라는 책을 집필한 김홍모 작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네. 어린이 만화부터 웹툰, 그리고 사삼, 이번에 홀까지 다양한 작업을 하는 만화가입니다. 사회성이 굉장히 짙으신 만화들을 많이 그리셨죠? 예. 예. 뭐 자신의 경험과 좀 관련이 있으세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냥 이웃의 이야기들을 예. 좀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산 참사도 만화로 했었는데 네. 그냥 그 철거민 분들이 동네 아저씨 같은 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남녀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쉽게 잊혀지는 것 같아서 작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남일이 아닌데 너무 쉽게 잊혀져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특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럼 홀이라고 하는 만화를 그리신 것도 이제 그런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작품을 예, 완성하는데 그렇죠. 3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홀은 네. 어떤 작품입니까? 홀은 그 제주도에 살고 계신 세월호 생존자 파란 바지 의인이라고 불리는 김동수 씨 얘기인데요. 네. 그 생존자 시각으로 보는 세월호 참사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 참사 이후에 이분이 많은 승객들을 구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참사 이후에 심각한 트라우마로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가족들한테까지도 전이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을 알게 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책 제목이 홀이에요. 네. 홀에는 어떤 의미를 담으신 겁니까? 아, 그거는, 김동수 씨가 그 승객들을 구한 장소가 홀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세월 안에 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안에 이제 물에 둥둥 떠져 있는 승객들, 학생들을 소방호수로 위에서 끌어올렸거든요. 네네. 이런 의미의 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월호 참사가 오래 지났지만 이분은 하루하루 세월호를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세월호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빠져 들어가는 홀의 의미 그 두 가지를 좀 이중적으로 담아서 제목을 썼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웹툰 플랫폼에 연재를 했는데 책 출간을 네네. 위해서 북펀딩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네. 근데 펀딩에 천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할 정도로 응원이 쏟아졌다고요. 네. 이게 당시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1년 동안 웹툰을 연재를 하고 책을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를 그냥 나 혼자 출판사랑 해서 출간하는 것보다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이나 아니면 생존자들한테 좀 힘을 주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출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이런 의미로 북펀딩을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더니 아 좋다고 해서 이제 북펀딩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 김동수 씨 가족들도 되게 놀라워하고 감사
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 배에 탑승했던 학생들의 관점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주류, 그러니까 주 이야기가 될 텐데, 예, 왜 그렇죠. 파란 바지 의인이라고 불리는 김동수 씨의 증언을 토대로 예.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우선 뭐 간단하게는 우연히 만났어요. 아, 우연히 김동수 씨를 만나셨어요? 네. 세월호 유가족분이 제주도에 오셨었는데 네. 친한 유가족이 있었어요. 왔다고 해서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가족이랑 김동수 씨랑 또 친했던 거예요. 네.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이제 이런 생존자분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던 거죠, 저도. 그럼 일반 시민들도 거의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많이 알려진 얘기보다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이분이 세월호를 많이 여러 번 탔었어요. 네. 예, 그 화물 기사로 육지를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네. 참사 당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진술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음모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겪었던 것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그날의 진실에 접근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죠. 근데 막상 그러니까 김동수 씨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려면 그날의 네. 아픔을 다시 떠올려야 되잖아요. 일종의 이제 그렇죠.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 또 옆에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요. 인터뷰할 때 그런 기억들을 다시 호출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사실 첫째 딸은 예람 씨는 인터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아, 인터뷰를 안 하려고요? 예, 네, 왜냐면은 아빠가 병실에 있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었어가지고, 예. 세월호 이야기, 그날의 이야기를 수백 번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다시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기자라고도 인터뷰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랑은 이제, 아빠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좀 이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거나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를 내서 저랑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막내 예나 씨는 되게 씩씩한데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 아빠 얘기하면서 울고 엄마 얘기하면서 울고 언니 얘기하면서 울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이번에 책 혹시 김동 씨하고 가족들이 읽었나요? 보셨나요? 네. 뭐라고 봤어요. 하던가요? 일단은 저는 김동수 씨한테는 보지 말라 그랬어요. 아, 왜요? 아, 그 기억이 다 그대로 고스란히 다 떠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네. 근데 이제 아내 김영숙 씨나 이제 막내딸 예나 씨는 일단 막내딸은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다고 만화를 보면서도 또 펑펑 울었다고 그러고 네. 김영숙 씨는 그 만화를 보면서 꽤 위안을 받았대요. 아, 위안을 받았다. 예. 근데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생존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생존 피해자라고 부르거든요. 생존 피해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세월호에 대한 그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지만 저는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않은 거는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해경 1, 2, 3정이 선원들만 구출한 건 모두가 다 봤으니까. 예. 예. 사실 선원들만 구출하고 퇴선 방송을 안 하고 승객들을 제대로 구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퇴선 방송을 하고 승객들이 빠져나왔다면 이 생존 피해자들 역시나 이 정도의 트라우마로 시달릴 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모두 다 죄책감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만 살아나왔다라는 죄책감. 그 트라우마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이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대책들이 보다 제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피해 보상 역시도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생존 피해자들이 안산 단원고 학생들도 위주로 많이 이야기 됐었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네. 근데 제주도에만 해도 24명의 생존 피해자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화물기사분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이 이제 그 업을 못하거든요. 아,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예. 예.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이게 대책이 서 있지 않으니까. 네. 많이 힘들어 하시죠. 아, 어느새 좀 시간이 짧아서 좀 많이 아쉬운데요. 아, 마지막으로 네. 세월호 참사 네. 7주기를 맞아서 희생자, 생존자, 그리고 그날의 네.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많은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저는 사실,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뭐, 그만해라, 지겹다,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잖아요, 세월호에 네. 대해서.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그만둘 수 있을까. 그리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 이런 게 안 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국가적인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진상규명과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아, 그럼요.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홍모 작가였습니다. KBS 라디오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불금의 교양학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그제부터 몽골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